나도 조던 하이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일레벨 CJ입니다. 일단 광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아일랩 채널의 CJ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제가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한번 올렸었는데 세 가지 조던 1 하이들 중에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와서 그런지 이 모델의 선호도가 제일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 먼저 리뷰를 하도록 결정을 했고요. 모델명은 조던 1 레트로 하이 CO.JP라고 할게요. 코즙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코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저는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이름을 부를게요. CO.JP. 예, 이 모델은 2001년도에 일본에서 한정판으로 발매가 됐었나봐요. 그때는 2001쪽 한정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하드케이스에 담겨서 발매가 됐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모델이 있었는지조차도 몰랐었고 2020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20년 전에 그 모델을 리트로해서 발매한 모델인 것 같아요. 아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도쿄올림픽을 기념해서 발매하려고 한 것 같은데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가 됐나요? 내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대충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신발이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본 한정으로 나왔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던1의 디자인 플러스 군데군데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빨리 보여드리고 신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박스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그레이 톤의 컬러로 되어 있어요. 뚜껑이 분리되는 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조던1의 박스하고 조금 컬러가 다르죠. 일반적인 조던1은 검은색 박스에 빨간색으로 나이키 수호시가 들어가 있는 반면에 이 녀석은 옅은 그레이와 짙은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해놨네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글로시한 느낌의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박스고요. 모델명은 에어 조던 1 하이 OG CO JP로 되어 있고요. 모델 넘버 DC1788-029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 정 사이즈 9.5 센티미터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면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속지가 들어가 있는데 조던의 점프맨 로고 그리고 양쪽으로 2001-2020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당연히 뭐 2001년에 한번 나왔고 올해 2020년에 나왔다는 의미겠죠. 신발을 꺼내봤고요. 소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신발의 소재가 천연가죽, 합성가죽,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합성고무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녀석의 가격이 189,000원이잖아요. 다른 조던 하이 모델보다 만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는데 왜 가격까지 이렇게 낮췄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가죽의 패널에 따라서 합성가죽이 사용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까지 낮추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격이 저렴하면 뭐 좋은 것 같고 저는 뭐 전체적인 첫 인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약간 반짝이는 이런 크롬 느낌의 컬러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시세를 보니까 그렇게 높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23-24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능적인 부분이요 뭐 다른 조던1 하이 모델들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만 봤을 때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이런 크롬 가죽 패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느냐에 따라서 이 신발에 대한 호감도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려볼게요. 네, 신발을 옆에서 천천히 보시면은 크롬의 가죽 패널들이 빛을 받았을 때 반짝이는 느낌이 꽤 강하긴 해서 좀 괜찮은데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릴게요. 토박스의 윗부분 역시 이렇게 크롬 컬러로 표면이 페인팅된 가죽 패널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보면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걸 봐서는 이 부분은 천연 가죽을 이용한 걸로 보이고요. 상당히 쭈글쭈글한 이런 가죽의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서 시각적인 고급스러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만 괜찮으시다면 토박스의 사이드월을 보시면 누벅 가죽을 사용을 했는데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매끄러운 표면 처리를 해놓은 가죽이어서 촉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부드러운 느낌은 너무나 좋긴 한데 스위드나 누벅 가죽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여기 김치국물이나 커피라도 묻을 경우에는 그 오염을 제거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윗부분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있는데 신발끈도 가피 컬러와 거의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살짝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일체감이 좋은 컬러로 되어 있고 칼국수끈과 우동끈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스페어끈이 추가로 들어가 있진 않은데 뭐 끈 같은 거 하나에 얼마 안 하니까 하얀색끈을 묶어도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얀색끈이 있었으면 한쪽 한쪽 좀 다른 컬러로 묶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행히도 제가 하얀색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컬러의 끈만 체결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고요. 혀 부분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쭈글쭈글한 가죽으로 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피의 가죽과는 다른 그냥 맨질맨질거리는 일반적인 가죽의 표면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라도 고추장이나 커피를 떨어뜨릴 예정이시면 이 혀 부분에 떨어뜨리세요. 이 부분은 금방 물티슈로 닦으면 쉽게 닦여질 것 같은 표면의 질감이어서 여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이 가죽의 단면을 보니까 이 파트의 질감도 그렇고 단면의 느낌이 합성 가죽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긴 하네요. 만약에 이 가죽이 천연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싸구려 가죽을 이용한 것 같은 강한 의심이 들고 있네요.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요. 위쪽에는 나이키 수우시 에어가 은색 실로 자수로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조던 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직물을 한 장 더 떼고 그 위에 이렇게 나이키 수우시 에어가 들어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델은 조금 그래도 스페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죽 위에 그냥 자수를 넣었나 봐요. 오리지널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요. 혀의 뒷부분은 이렇게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검은색 직물 위에 빨간색 점프맨 로고와 2001, 2020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안쪽에 쓰인 직물도 보시면은 이렇게 은색 패턴이 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반짝이는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은 일단 이 누벅 가죽의 질감, 가죽의 단면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파트들은 천연 가죽을 다 사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요즘에는 뭐 합성 가죽도 너무나 고급스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가죽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표면에서 느껴지는 이런 질감들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가죽에 쓰인 실도 은색 실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컬러와 통일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실루엣과 디자인은 일반적인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감을 보여드리면서 쓱 넘어갈게요. 가피의 중앙 부위로 살짝 넘어오면 크롬 컬러로 페인팅이 된 수우시가 보이는데 이 수우시의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네, 지금 살짝 만져봤을 때 가죽의 질감도 인조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크롬 컬러를 가진 가죽 파트는 인조 가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발목 부분에 이 크롬 가죽 패널 단면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크롬 컬러를 가진 가죽 패널들은 다 인조 가죽을 쓴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 모델만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윙 로고가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발목 부분의 가죽을 윙 로고 모양대로 판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이 덮여져 있는 이런 파트를 박아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런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퓨처리즘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디자인 같기도 하고요. 힐컷 부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롬 느낌이 나는 가죽 패널이 한 장 붙어 있는 게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위쪽에 발목 부분 가죽의 표면하고 아래쪽에 힐컷 부분의 가죽 표면이 주름이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가죽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발목 부분이 아무래도 신발을 신고 벗을 때 주름이 많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조 가죽이든 천연 가죽이든 유연한 그런 가죽을 사용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의 가죽 패널은 이렇게 다른 가피의 가죽 패널과 동일한 질감을 가진 가죽을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뒤꿈치를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다른 조던 원 하이들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 부분과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발목 부분의 내피를 보시면은 혀 부분에 쓰였던 그 내피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색의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이는 느낌이 나고 있고요. 발목 부분을 제외한 신발의 내피는 이제 일반적인 하얀색 직물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일단 인솔의 윗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뒤꿈치 아래쪽에는 조던의 점프맨 로고와 CO.JP라는 레터링이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네요. 상당히 얇게 이렇게 페인팅으로 넣어놔서 신발을 몇 번만 신어도 금방 벗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솔의 바닥면은 상당히 평범한 파란색 스펀지를 이용하고 있고 두께도 뭐 상당히 얇기 때문에 쿠션감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인솔을 제거한 바닥면은 그레이톤의 고무관장 바닥에 깔려있고 양쪽을 역시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이네요. 실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는 것도 조던 1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걸 왜 자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쭉 길게 늘어뜨려 놓는지도 볼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미드솔은 완벽하게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소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조던 1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아웃솔의 컬러는 카피 컬러와 거의 흡사한 그레이톤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패턴도 동일하게 보이고 가운데에는 역시 나이키와 소시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조던 1 레트로 하이 CO.JP의 상세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던의 윙 로고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혀 부분에 나이키 소시가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부분, 뒷부분에도 2001, 2020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사실 뭐 이런 소소한 디자인의 차이보다 제가 볼 때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뒷부분하고 토박스 윗부분에 크롬처럼 페인팅을 넣어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반짝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광도의 크롬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시세를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었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사이즈감은 어떤지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끈을 묶어야 되니까 저는 지금 2001년에 2001쪽 발매됐다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념으로 다시 한번 레트로 하려고 했지만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살짝 출시의 의미가 퇴색된 에어조던 1 레트로 하이 CO.JP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레이톤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토박스 부분이나 힐컵 발목 부분에 크롬 컬러의 느낌을 가진 가죽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뭔가 퓨처리즘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디자인적인 해석은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발목 부분의 윙 로고가 가죽을 누르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죽을 덧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윙 로고를 넣어준 것도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혀 부분에 나이키 소시 에어가 아예 가죽 위에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이 정도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보다 저는 이 신발에 쓰인 이 크롬 가죽 패널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조금 반짝이고 크롬의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지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지 부스트 350 시리즈 정도만 반업해서 280을 신는 사람인데 지금 이 녀석은 275 제 정사이즈로 신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조던 1 하이를 구입을 하실 때 발볼이 상당히 좁게 나와서 반업이나 1업은 필수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발볼이 그렇게 막 얇은 사람은 아닌데 좀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해서 그런지 정사이즈를 신었을 때 느낌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지금 발볼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은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신발이 가죽으로 된 신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신발을 신다 보면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편안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시면은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그렇고 힐슬립 부분은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긴 한데 제가 지금 왼쪽은 발목 부분에 신발끈 구멍 두 개는 남겨놓고 체결을 해놓은 상태고 오른쪽은 발목 부분 끝까지 다 사용을 해서 체결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뭐 힐슬립은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일체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왼발도 상당히 좋은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발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제 발에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혀 뭐 쿠션의 느낌은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뭐 조던 1 하이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사전에 어떤 정보 없이 조던 1 하이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조던 1 하이는 굉장히 딱딱한 쿠션감을 가진 신발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구입하시는데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뭐 신발은 들고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발에 신고 보는 게 항상 이뻐 보이기 마련인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나름대로
정도의 매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조던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이런 반짝이는 크롬 가죽 패널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 빛을 받을 때 반짝이는 이런 수호시의 느낌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리셀가가 뭐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조던 1 하이 한번 신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고 천천히 다른 모델과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 녀석의 실착한 느낌과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디테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던 1 레트로 하이 CO.JP 모델의 실착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전체적인 쉐입이나 사이즈 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 있는 모습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이즈 감은 기존의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100% 동일하기 때문에 조던 1 하이 모델이 있으신 분들은 신고 계신 사이즈 그대로 구입을 하셔도 문제는 없으실 것 같네요. 왠지 느낌이 컬러 때문에 그런지 조금 가볍게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한 무게 한번 측정해 볼게요. 275 사이즈의 조던 1 레트로 하이 CO.JP의 무게는 438g 나오네요. 438g이면 러닝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스니커즈의 무게들과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이 모델이라고 해서 더 무거운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무게적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기념해서 2001년에 발매된 모델을 다시 리트로한 조던 1 레트로 하이 CO.JP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의 느낌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 녀석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이러한 반짝이는 크롬의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테니까 이 녀석의 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저의 디자인 리뷰 파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결정을 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말하기도 조금 지겨운 것 같은데 비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퍼붓는다고 하니까 항상 비 피해 없으시도록 조심조심 다니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JP